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류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한국적인 것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가장 한국적인 소리를 온누리에 퍼뜨려 나가는 분인데요. 세계를 두드리는 소리꾼 문현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불편하네요. 갑자기 절을 하고. 예. 아, 저는 이제 프리허그가 아니라 프리절이라는 것을 프리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다고 해요.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네. 예. 지금 옷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네. 예, 뭐 이게 약간 그 이게 뭐 이 위에 어떤 의상인가요? 이게 이제 두루마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일상 한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기성복처럼 네네. 보이죠. 네네네. 네. 전 대충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약간 그 판소리와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아, 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개들 이렇게 한복을 입거나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 그러면 소리나 혹은 국악 쪽에 네. 있는 친구 아니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쪽은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또 VTR로 이제 보실 텐데 VCR이죠. 아, 네. VCR은 네. 전문 방송이 아니라서 네네, 아닙니다. 네, VCR을 괜찮습니다. 보면 네. 아마도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네. 일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VTR을 봐볼까요? 네. 네, VCR 만나보시죠. 네. 계단에 적혀 있는 익숙한 문구들. 곳곳에 놓인 전통 악기들. 콘서트를 관람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열혈 청춘들이 연주하는 희망의 아리랑이 시작된다. 과연 한국의 얼을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전통을 사랑하는 청년 놀이꾼 문현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고리타분하고 혹은 지루하다고 느끼는 혹은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국악 혹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우리 2030 또 청년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이제 문화 교육 체험 아카데미입니다. 아리랑을 지키겠다는 굳은 신념에서 시작된 문화 지킴이 활동. 세계 곳곳에서 아리랑을 전파하며 그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데요. 청중들이 착석을 하면 퀴즈 같은 거 진행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라디오처럼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전통이 고루하다는 편견은 버려라. 젊은 감각으로 똘똘 뭉친 청춘답게 새롭고 참신한 기획으로 국악의 황골탈퇴를 꾀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들려드리는 이 국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공연이 어떻게 또 잘 진행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또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했습니다. 해금, 가야금, 판소리에서 한국 전통 무용에 이르기까지 전통 문화를 고루 아우르는 폭넓은 시도. 특히 색다른 취미를 찾는 2030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죠. 자, 왼손은 정말 미세하게 살짝 잡으시고 마찰은 좀 어느 정도 힘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공간. 여기선 해금 수업이 한창입니다. 전공자들로 구성된 강사들의 남다른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쉬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국 악기로 연주할 수 있으면 그 공감대가 더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됐고 이런 아리랑 스쿨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한복군단. 저마다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분주한 이곳은 바로 아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토크 콘서트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한국 문화가 정말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러 이곳 광화문까지 왔습니다. 아리랑 청년의 세상을 향한 외침. 언젠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아리랑이 울려 퍼질 그날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한국의 한국에 힘차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랑을 정말 세계로 알리는 아리랑 청년. 네. 네, 뭐 기획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네. 예,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한 60여 개 반 정도가 운영 중이고 네. 한 300명 정도 되는 2030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오. 열심히 아리랑을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배우고 네네. 있습니다. 6070 정도도 아니고 2030. 네.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국악하면 예.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고 그럴 예.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20대 네. 여성들이 좀 주축이 되었죠. 처음에 반응은 어땠나요? 이런 것을 아리랑을 내가 해보겠다, 알려보겠다 네.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한테 네. 이렇게 한국 문화 배워야 된다, 너가 한국 사람이면 국악을 배워야 된다 얘기했을 네. 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뭐 야금야금 먹지만 말고 가야금도 배워라. 혹은 뭐 불금 말고 혹은 뭐 해금을 즐기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한 명 한 명씩 찾아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 네. 홀로 아리랑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홀로 아리랑에서 이제는 함께 아리랑. 네. 네, 어떻게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로 오셨는지 지금부터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대학생이 되던 어느 날 뉴스를 딱 보고 있는데 아리랑이 중국의 동북공정 이란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것을 지켜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꿈이 생겼는데요. 또 엄청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너가 해냈다. 현우야, 축하한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큰 고개, 세계일주라는 큰 고개를 넘어보자 라는 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계일주라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네, 우선 VCR로 보셨다시피 저는 지금 아리랑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 문화기획군이라는 저만의 직업을 창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들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가 그러면 국악 전공자인지 혹은 어떤 계기로 아리랑을 알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로 이제 조기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외국인 학생들이라 말도 안 통하고 생김새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매일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수병이라는 것을 이제 걸렸는데 때마침 제 동포들이 제 손을 이끌고 간 것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원정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응원을 하려는데 뭐 대한민국 구호나 오피슨 코리아 같은 응원가가 없던 시절이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부를 수 있었던 노래는 이제 아리랑이었죠. 그 노래를 이제 90분 내내 열심히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아리랑에 이제 빠져들고 혹은 또 힘들었던 그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고 어느덧 저는 이제 평범한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던 어느 날 뉴스를 딱 보고 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어요. 아리랑이 중국의 동북공정 이란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노래 아리랑이 중국의 노래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것을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꿈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프로토타입, 작은 고개를 먼저 넘어보자 해서 제가 세계일주를 가서 아리랑을 알린다는 어떤 원대한 꿈 이전에 작은 고개를 넘는 그 과정은 이제 베트남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호치민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리랑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보자. 그래서 4대 아리랑도 배워보고 단소로 아리랑 연주도 해보고 서예로 아리랑 가사를 써보고 그런 활동을 잘 마치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또 뉴스를 보는데 또 엄청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너가 해냈다. 현우야, 축하한다. 현우 씨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너무나 어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고개를 넘다 보니까 맷집도 생기고 그리고 근력도 생겨서 이제 더 큰 고개, 세계일주라는 큰 고개를 넘어보자. 라는 이제 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아리랑을 알릴 수 없죠. 저와 함께 아리랑을 알리는 친구들을 모집하자.
어떻게 보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죠. 그래서 이 동반자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국악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전국에 24곳의 국악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처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한 곳 한 곳 국악과에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이제 흔쾌히 전화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곳에만은 너무 좋은 취지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두 명의 귀한 인재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그리고 또 영상을 하는 친구, 서예를 하는 친구 이 여섯 명의 단원들이 모여서 이제 세계일주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큰 곡에는 이 파트너들을 따뜻하게 옷도 입히고 그리고 혹은 또 이 친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도 준비해야 되고 더 큰 고개를 넘어야만 했던 거죠. 두 번째 큰 고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는 대학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부터 다양한 기업체와 지자체와 인연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업체와 지자체들과의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는 어떤 한 기업에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모집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열심히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열정을 키보드로 클릭 몇 번으로 드래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열정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20군데 점포를 돌면서 티셔츠에다가 우리 임직원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갖고 면접장에 가서 결국에는 600-1이라는 굉장히 큰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기업과 인연이 되었고 훗날 아리랑 세계일주를 기획하고 있을 때 제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발품을 팔았던 그 계기로 그 기업한테 우리가 아리랑 유랑단이란 이름으로 세계일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후원을 해줄 수 없냐라는 부탁에 역시나 그 기업 대표님이 제가 했던 그 1년의 성실성을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바로 1억이라는 돈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명의 단원과 함께 그 1억이라는 초기 시드를 갖고 이제 세계일주 고개를 4개월간 잘 맞추고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근데 세계일주라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 전공자들이 굉장히 사회로 많이 배출되지만 이들에게 설 자리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공자가 10여 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과까지 나왔지만 정작 이 친구들이 서양학 학원에서 수요가 있는 서양학 학원 선생님이 된다든지 혹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파악을 해봤더니 이 전공자들이 설 수 있는 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악학원을 찾아봐도 그곳에는 어떤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이들이 중심이 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친구들이 뛰놀 수 있는 판을 만들되 이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하는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 국악판을 이제 만들게 됐던 게 이제 아리랑 스쿨의 이제 시초였습니다. 청년 창업의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다섯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제 기획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직업을 한국문화기획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 직업명에는 기획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기획은 이형식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인과 기획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획자는 안경을 쓰고 다닌대요. 그 안경에는 P라는 렌즈와 S라는 렌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P는 프로블럼, S는 솔루션.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쓰레기가 하나 밖에 떨어져 있어도 지나가면서 저것을 문제로 보고 저것을 줍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것이 기획자고 일반인들은 그 쓰레기를 보고도 쓰레기라고 인식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획자의 역할은 그런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 안경을 끼고 있는 즉 왓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와이에 집중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리랑 유랑단과 아리랑 스쿨로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개를 넘는 방법은 문제를 인식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기회에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 아리랑에 대한 기억을 덧붙여서 기회에 기억을 덧붙이니 그것을 기획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머릿속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을 보면 기억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그 기억 저장소 속에 적혀 있는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 그런 다양한 인풋과 기억의 저장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떤 위기를 보더라도 그냥 위기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억이 있다면 그 기회에 기억을 덧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작은 고개를 넘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세계 일주를 바로 떠나고자 했다면 전 분명 그 고개를 넘기 이전에 그 고개를 보다가 그냥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앞선에 작은 베트남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의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그 작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또 그것을 보완해서 만든 어떤 세계 일주에 대한 여정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 작은 성취를 많이 맛볼수록 또 굉장히 많은 어떤 힘과 응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작은 고개를 많이 넘을 것을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눈품과 발품을 팔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컨텐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나 혹은 천원 샵 같은 데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1,000원으로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기획자의 시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서점에 갔을 때도 잡지 코너에 가서 그 에디터들이 그 한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엄청난 혼을 쏟아가면서 만들었던 그 엑시스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저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눈품과 발품을 팔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창업이나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기획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고개입니다. 순 우리말 중에는 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박이는 늘 언제나 한결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고개,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만의 포즈로 그 고개를 또박이처럼 뚜벅뚜벅 무던히 계속 걸었던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언제나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기획물들과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절대 멈출 수는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할 수 있지만 그 꿈을 향해서는 또박이처럼 뚜벅뚜벅 그 고개를 넘어가시기를 응원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강연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네. 말을 네. 빨리 했어요. 네, 입에 제가... 와이파이 달았는 줄 다다다다다다다 네. 하는데 너무 더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죠. 예,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가볍고 빠르게 네. 실행하라고 이른바 그 린스타트업의 어떤 방식으로 꿈을 이뤄나가라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가볍고 빠르게 실행하기 네. 실질적으로 창업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뭔가 갖춰두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작은 고개를 넘다 보면서 생긴 어떤 문제의식으로 네.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하고 그걸로 나중에 뭐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네네네. 혹은 그게 아니라면 작게 내 지인들이라도 네. 모시고 뭔가를 해본다면 그게 이제 나중에 쌓이면 네. 또 하나의 멋진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세계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아리랑을 알리러 네. 그런 목적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페루 같은 데 가면 이제 눈물을 흘리는 어떤 난민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터줏대감 그 악사들 버스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공연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뭐 작은 실랑이도 벌였고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큰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는 파독 간호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손에는 도시락 가방, 한 손에는 이렇게 커피 포트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추운 날씨에도 잘 힘차게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네.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강연 중에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기회에다가 네. 기억을 네. 라임 잘 맞췄네요. 네. 해서 기획을 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 사실 그 기획이라는 것도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최신 트렌드를 또 맞춰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페북이라든지 네.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트렌드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점의 잡지 코너를 기웃기웃거리면서 네. 그리고 또 그 엑기스만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는 어떤 카페나 네. 혹은 어떤 음식점이 또 흥하고 있는지 발품과 눈품이었군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보면서 네. 많은 고민과 또 네. 그런 걸 즐겨찾기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화기획꾼이라는 자체가 창업을 넘어서 창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꿈꾼다면. 분명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네네. 차근차근 네. 스텝 바이 스텝을 걷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넘을 수 있는 고개가 좀 더 커지고 네. 그만한 근력도 생기지 않나. 네. 그래서 그 작은 고개를 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은 고개 오늘 아주 강조하십니다. 네. 제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지턱부터 일단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재미난 에피소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했던 이제 활동이 저희가 윷놀이 챔피언십이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14팀을 모아서 네. 작은 한옥 카페에서 그걸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처음 보는 친구들이 4명 4명씩 짝을 이뤄서 와가지고 거기서 막 윷을 던지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회 작은 고개를 넘고 두 번째 고개는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죠. 네. 그동안 만들었던 그 사진과 예쁜 어떤 반응들을 모아서 제안서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다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너무 재밌다면서 네. 저희에게 하루를 주말을 대관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대관을 하고 저희가 그때는 이제 30여 팀을 데리고 네. 이제 윷놀이 대회인데 이제 세 번째 판으로까지 예.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판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큰 판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윷놀이 세계 챔피언십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고 네. 네. 여기서 또 작은 고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네네네. 네. 도아님은 뭐였는데 뭐였네요. 네, 뭐가 됐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아리랑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이제 김치인 것 같습니다. 김치요. 네, 사실 이제 아리랑을 알린다고 했을 때, 네. 한국 문화기획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돈벌이 되니 직업이니라는 네. 질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약간 김치를 우리가 썩었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썩어간다라는 어떤 소모되는 모습을 보신 예.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이제 썩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김치처럼 익어가고 그렇죠. 숙성되고 네. 맛깔나는 그런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아리랑과 함께 이 고개를 계속 넘어가다 보면 네. 언젠가는 익고 숙성되어서 네. 사회에 또 어떤 그런 익어가는 어떤 네네.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네. 아,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앞으로 아리랑 스쿨이 네. 정말 이렇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정말 세계의 런웨이를 걸으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네. 아리랑 스쿨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국 문화 전공자 나아가 모든 예술 전공자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말 많은 고개를 넘어서 정말 큰 고개에 다가갔을 때 네. 우리의 아리랑이 세계로 울려 퍼져나가는 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길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 먼 미래 대신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포기는 습관이거든요. 그 작은 고개도 못 넘으면 더 큰 고개를 못 넘는 것처럼 정말 이를 악물고 이 고개 하나만 내가 넘어보자 하면 그 다음 고개에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힘이 생겨서 또 그 고개를 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넘고 있는 그 큰 고개를 보면서 또 후배들에게 끌어줄 수 있는 선배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작은 고개를 넘자라는 것을 계속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장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길 시간,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화이팅!